채빈이가 A-07 하기로 했고, 오늘 했네요. 어? 테스트가 없네, 테스트. 테스트도 해. 오케이. 자, 채빈이 이거 할때 단어 제시로도 하고, 의미 제시로도 하고 있나요? 응? 뭐가 안 되는데? 뭘 못하겠어? 저할 때, 집에서 할 때, 저한테는 왜 뭐가 없다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읽는 연습이시고는, 그 다음에, 읽는 연습 다음 가서 이렇게 했으나, 뭐 하는 연습? 쓰는 연습 있지?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꼼짝 펼쳐놓고, 읽어봐. I on YouTube says lion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야 되지. 어? 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라이크 써보세요. 집에서 얼마나 연습하고 어떻게 연습하고 있나 한번 보자. 뭐? 내가 라이크 써보세요. 다 썼나요? 오케이. 그래서 에이 큰 소리 낼수 있는 누가 있지? C 또 K 또 CK 아주 가끔씩 CH도 크. CH는 주로 취 소리 내지만 크 소리 내고. 그러면 lake 할때크 소리는 이 중에 누가 했나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뭐가 남았죠? 소리 안 나는 E가 남았죠. 오케이. 선생님 맞았네요. lake. 오케이. 자, 의미 제시로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집에서. 쓰는 연습.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나나요? 아, 연애 했었는데. 어, 그래. 어쨌든, 하여튼, 일단 소리 내봐, 소리. 키. 한번 써볼까요? 키. 다른 애들 봐봐. 나 집에서 해오잖아. 너는 왜안 해오냐? 어? 뭐 다른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이고 너만 12시간이냐 하루가? 다 썼어요?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 소리 낼 수 있는 거 누구였더라? K, C, CK, 아주 가끔씩 CH. 오케이, 여기서 크 소리는 K가 냈죠. 그 다음에 E 소리 누가 냈냐면 아주 잘했어, 채빈이. 오호, 맞았어. 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나야 된다. 키 하면 이 글자가 기억이 나야 되고, EY가 E 됐다. 그렇지. 채빈이 잘하고 있는 거야. 공부는 밤에 하라는 거였어. 그래야 정신이 생각이 들어. 오케이. 자, 이거는 합쳐서 소리가 어떻게 될까? 점프. 왜죠? 점프. 점프 하면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볼까? 어떻게 생긴 애가 점프였다? 점프. 오른쪽이, 그렇지, 그쪽이야. 응. 점프. 어 소리 날 수 있는 게 워낙 많지, 그치. 그래서 이건 잘 기억해야 돼, 하는. 점프? 점프. 뭐가. 점프. 아빠 아니야?
그렇지, M이야, M. 산 두 개였나, 세 개였나? M. 다리는 왜 떨어요? 난 푸 소리는? 소리 나는 거 누구지? 푸하고 푸는 다르지? 하고 푸는. 소리 누가 하지? 피읍을 누가 갖고 있지? F? F? F는 소리 나는 건 F나 아이고 F나 PH가 F 소리 내줘 F 말고 P 소리 오케이 틀렸습니다 점프는 이렇게 생겼죠 P가 F 소리 내줘 P니까 Jump Jump 됐습니까? 젬프가 아니고 점프야 A가 아니고 U가 서 점프할 땐 Jum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King 소리 나죠? King King 소리 누가 낼까? 써보세요 다 했어? 조금만 기다려 King 응 소리 누가 낸다고 선생님 가르쳐줬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킹은 역가의 소리가 키고요.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어 그 중에 뭐 됐다? E 됐죠. 응 소리 다시 가르쳐준다. 응 소리 누가 내는지 얘야 얘. NG가 뭐 된다? NG가 응. NG는 응가 되는 거야. 응. 여기 응가 보이죠? 그쵸? 응가 보이죠? NG가 뭐 된다? 응. NG는 응가야. 됐습니까? 네. King. King. 이렇게 생겼어. 써보세요, King. 너? 뭐야? 됐습니까? King. King. 그 다음에 얘는 합쳐서 소리는? Jet. 자, 입 모양. Jet. Okay, jet. 써볼까요? Okay. 다 됐나요? 아, 소 고민 중? 아, 뭐가 없어. 자, 오케이. 어, 일로 와. 오제가 없어. 어, 써서 돼. 잉. 진유도 빨리 내야지. 오케이. 그래서 쥐 소리는 J. J. 에 소리 낼 수 있는 거 누가 있지? E나 EA죠. E나 EA가 E 되고 여기서는 E 역가의 소리가 J. 그다음 T 소리 T. 자 여기 A 썼는데요. A가 내는 소리는 A, E, A, O. 이 중에 E는 없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jet 그랬죠 jet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되죠? 햄이야? 한번 들어볼까? jam jam이죠 jam j는 J는 뭐가 됐다? 자, 햄은 H지. J는 G.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케이. 그 중에 대표 소리 에. M은 but 합쳐서 jam. Jam. 오케이. 진주야, 너 주변에 관심 있는 건 좋은데 네가 하는 것부터 먼저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심을 좀 가져. 선생님이 다리를 떨 수도 있는 거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얘는 합쳐서 뭐가 됐더라? 오케이. 오케이. J는 G.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라고? 그 중에서 여긴 대표 소리 T는 T 합쳐서 Jet. Jet.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King. 그래서 뭐가 뭐 된다 그랬어? K가 크, I는 E, NG가 그렇지, NG가 응 된다 했죠. 합치니까 King. Kin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Lion. Lion. 그러면 I가 무슨 소리 됐어? 오케이. 이게 다 합쳐서 라이언이라면 라이언. 그러면 I가 I 된 거야. I. L. 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 여기까지 소리가 라이. 으아이가 아니고 그냥 으. 자, 이 애는 힘이 없어서 없어져.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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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됐어. 라이. 그다음 O가 가진 세, 네 가지 소리. 오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뭐라고?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대표 소리 오아. 힘 받았어. 어. 오우 오아 어. 뭐? 오우 오아 어. 그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어? 이게 다 합쳐서 뭐야? 라이언. 그러면 오가 뭐였어요? 어 됐죠. 어. 그 다음 얘는 N이니까 N이 가진 소리는 뭐? 네. 네. 다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라이언. 그러니까 라이언. 어 뒤에 드셨어요? 네. 예. 예. 라이언. 예, 라이언이었죠.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이거 안 가르쳐 줄 몰라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오케이. 알파벳 뭐라고? D. D지. K가 내는 소리는 크.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I는 뭐? I, E, O. I는 뭐라고? I, E, O. 그 중에서 대표 소리 E. D는 D.
합치니까 뭐? kid. kid. hey, 어린이죠. kid. hey, 시험 마무리하고요. 네, 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할 거 쪽지 보낼 테니까 그거 공부해 오면 돼요.